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결국은 제가 이 액션캠, 소니 액션캠에 액세서리를 하나 사게 됐어요. 안 사고 버티다가 사게 됐는데, 안 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비싸요. 이게 지금 유리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작은 플라스틱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려 40,000원이 넘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. 이 액션캠도 싼 편이 아닌데다가 액세서리까지 살려고 하니까, 헬멧에 부착해서 잘 쓰고 있는데 부담이 돼서 안 사고 버티고 있었어요. 근데 결국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, 헬멧에다가는 세나 텐실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, 이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가방에 막 집어넣고 혹시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이쪽 렌즈가 손상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헬멧에다 장착하게 되면 이쪽에 돌멩이가 튀는 문제도 있고요. 실제로 자동차 리뷰 채널에서 돌멩이가 액션캠에 튀어서 이 유리가 깨지는 영상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. 방수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음성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음성 녹음도 안 되고 헬멧에 끼울 때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액션캠 무게 자체도 가벼운 편이 아닌데다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, 그래서 사기로 결정한 게 이 케이스인데, 이 렌즈 보호 캡인데, 이 렌즈 보호 캡을 인터넷 최저가로 40,000원 초반에 샀습니다. 30,000원대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받아가지고 장착을 했는데, 생각보다 이거 자체도 조금 무겁습니다. 방수 케이스도 무겁고 오디오가 안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샀는데, 이 자체도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실제로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장착을 했고 생각보다 단단하게 잘 걸어 잠겨집니다. 심지어 이쪽에 락 버튼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요. 쉽게 탈착이 되지도 않습니다. 근데 뭐 모양 때문에 그런 건지,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을 하거나 자동차에다 매달아서 주행을 하게 될 때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바람이나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타입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모양을 조금 둥글게 만든다든지 바람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, 너무 평면이라서 바람이나 이물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. 바람이 정면에서 부딪히게 되면 마이크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무게는 액션캠에 이 렌즈 보호 캡을 장착하기 전에는 무게 밸런스가 좀 좋았는데, 이 렌즈 캡을 장착하고 나니까 앞으로 쏟아질 정도로 무게가 상당해집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중간을 들고 있어도 이렇게 앞으로 처질 정도로 무게 밸런스가 떨어집니다. 이 렌즈 캡은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무게면이나 휴대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전 버전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란 형태로 렌즈에만 딱 끼는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왜 그런 형태를 안 만들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건 렌즈는 좀 더 안전하게 보호됐으니까 더 많은 영상 찍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